결혼이라는 걸 해서 진짜 좋긴 좋아. 나는 만족하고 있어. 그래? 응.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하겠어? 잘 다시 태어나. 엊그저께 영상 촬영한 거 편집까지 다 해보니까 망했잖아. 쫄딱 망했어. 그래서 오늘은 자기를 위해 필살기를 준비했지. 오예! 자, 오늘은 결혼을 해서 좋은 점, 현실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 첫자는 원샷이겠죠? 뒤에 스키 영상 있어요. 나는 첫 번째는 그거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는 뭐 큰일이 생겼을 때 그걸 결정하기까지가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 큰일을 앞두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러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나도 그래. 자기랑 말하는 게 즐겁고. 자기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서 문 열자마자 막 말을 할 때가 있어. 자기야 자기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야 앉아 만져봐. 자기가 입 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아 이게 또 시작이다 하고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을 때도 많아.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수다를 좋아하는지. 아무튼간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는 그게 첫 번째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자, 야 왜 내려놔. 나는 스킨십.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좋은 게 내가 자기한테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 난 자기를 꼭 껴안고 있으면 자기를 꼭 껴안고 있어. 야, 얼굴 왜 이렇게 웃기냐. 나 웃겨 생겼어? 나도 모르게 좀 편안함을 느끼더라고. 엄마의 품 같은 거 이런 건가? 아 그러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작고. 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거보다도 그냥 좀 안정감? 뭔가 자기를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꼭 껴안고 있으면 그냥 편안해. 근데 아 예전에는 진짜 자기 품이 되게 포근하고 말랑말랑하고 좋았거든. 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놀래. 왜? 아 몸이 너무 막 딱딱해가지고. 만지는 재미가 있지 않아? 상복근, 하복근 막 이런 거. 아 별로? 엉덩이도 탱탱하니. 아 별로. 아 자기 저번 영상보다 확실히 텐션이 높아. 그래? 이제 한 잔 먹었는데. 나 이거 너무 좋아. 빨리 마셔. 나는 근데 진짜로 이 구독자분하고 화상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방송하고 있어. 있어. 라이브라고 있어. 근데 나는 구독자님 얼굴을 볼 수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막 마주 보면서 비대면 그런 커뮤니티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막 보고 싶어 우리 구독자님. 아 나도 궁금하긴 해. 나는 좋은 글 써주신 분 있잖아. 닉네임이랑 문구 다 적어놨어. 읽고 싶지 않아서 저장하려고. 네. 내 마음속에 저장. 자기야 나 기분 너무 좋아지는데. 여기서 춤도 출 수 있겠어. 아 머리는 왜 그러고. 재밌다 이렇게 먹으면 하니까. 그리고 나는 자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 내가 밖에 나가서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왔을 때 속상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내 편을 대주잖아. 오로지 내 편을 해주잖아. 그럴 때 내가 샤넬백은 못 들어도 든든한 백은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나 정도면 명품이지. 내가 그렇게 명품으로 만들고 있지. 술이나 먹어. 네가 이거 한번 해도 돼? 나는 자기가 요리해줄 때야.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뚝딱뚝딱 만들어주잖아. 나는 이게 결혼을 해서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야. 근데 자기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일찌감치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난 그걸 해주고 싶었어. 아무튼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회사에서도 오늘 뭐가 먹고 싶어. 그럼 자기한테 카톡만 보내놓으면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짜잔 이렇게 해주잖아. 아, 남자들은 근데 많이 공감할 거야. 그거 되게 좋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예쁜 여자는 3년, 요리 잘하는 여자는 30년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33년은 보장된 거야. 아 그런가? 자기가 근데 처음에 솔직히 요리 진짜 못했잖아. 꽁치김치찌개 사건. 보통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게 약간 로망이 있어. 난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거야. 근데 자기가 한 입 딱 먹고 나서 이러더라고. 아 난 토할 뻔했어. 그래서 내가 먹었다? 근데 나도 못 먹겠다. 어떤 맛이었냐면 살아있는 꽁치를 그냥 뜨거운 물에 데친 국물을 마시는 느낌이었어. 아 진짜 최악이었어. 아 보통 자기가 한 요리는 본인은 먹거든. 지도 못 먹더라고. 맛이 없었어. 단백질 먹고 무럭무럭 키워. 볶음 까야지. 왜 일반일 때 볶음 까야지. 아니야 이제 헬스장 가서 다른 운동 하지 말고 볶음 운동만 해. 아니야 그거
안 하기로 했어. 뭘 안 하기로 했어, 엄마. 내가 네. 다 댓글에 다 댓글 달았네. 나 이제 운동 안 한다고. 크런치랑 레그레이지만 해, 죽으란 거냐. 너 먹어라.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닮은 아이가 있다는 거에 나도 그거는 100% 공감해. 우리가 딩크족을 5년을 했잖아. 이 아이가 주는 행복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요즘에 자기가 둘째한테 푹 빠져 있잖아. 내가 봐도 진짜 행복해 보여. 야, 우리가 딩크족으로 평생을 살았으면 이런 행복을 못 느꼈을 건데.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 그 당시에는 우리의 결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딩크족을 부모님들한테도 다 얘기하면서 살았잖아. 근데 또 이렇게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또 이 맛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첫째 낳고 나서 엄마가 처음이니까 모든 게 다 힘들었거든.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는 첫째가 8살, 둘째가 4살이니까 이제는 내 몸이 좀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주는 행복을 그대로 100% 내가 받는 거야. 뭐 물론 사춘기라는 큰 걸림돌이 하나 남아있지만 그 전까지는 좀 만끽하고 싶어. 지금 그냥 지금 행복하면 됐지. 또 나는 자기를 만나서 우리를 닮은 아이가 생겨서 이 아이가 주는 행복, 그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육아로 힘들었을 때 자기가 도와주니까 그게 되게 힘이 됐었던 것 같아.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 결혼이라는 걸 해서 진짜 좋긴 좋아. 나는 만족하고 있어. 그래?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하겠어? 뭐 하는 거야 지금? 한 명 더? 없어. 한 명 더. 이 영상을 딱 배고플 시간에 올리자. 자, 그럼 오늘 이쯤 마무리하는 게 어때? 좋아. 오늘도 83부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짠! Days without water along the sun's old road. We cross over borders to get where we are, and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 did it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Without sleeping, 'cause you fear the night. And days without eating, 'cause it ain't enough for two. And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